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을 담은 12·16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안정세를 유지하는가 싶던 서울 주택시장은 반년도 안 돼서 상승 기류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국 주택가격이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한 건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탓입니다. 지금 현재로 뭐 다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예. 세계가 뭐 사상 최저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이야기하는 예. 그런 뭐 금리가 낮고 예. 그다음에 현재 우리의 시중의 부동자금이 예. 1130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1130조의 돈이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니까 예.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있을 것 같은 곳으로 자금들이 지금 몰려다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많아진 점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청주 지역 부동산 일대에 외부 투자자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 무렵. 무리지어 내려온 사람들은 일대 부동산을 돌며 매물을 휩쓰는데요. 이들이 노리는 건 갭 3, 4천만 원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매매가 3, 4억 원대의 저가 아파트. 일명 묻지마 갭 투자 원정대입니다. 항상 뭐 미분양이 있던 지역이었어요. 작년까지도 여기 미분양이었으니까 이 아파트도 새 아파트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 말부터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청주 시내 권역을 거쳐서 이쪽 오창까지 매물이 일시에 다 소진된 건 맞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오셔서 뭐 거의 묻지마식으로 나와 있는 매물들을 다 쓸어 가신 건 맞아요. 갭 투자 원정대가 집값을 띄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갭 투자 원정대 중에서도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투자자, 즉 꾼들이 타겟 지역을 정하고 자신이 이끄는 온오프라인 모임에서 이를 공유합니다. 시간차를 두고 후발 투자가 뒤따르는데요. 조건만 맞으면 현장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주로 전화로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매물 광고 올라가 있는 것들 전화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가계약금 쪽으로 500만 원에 1000만 원 정도 집어넣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위약금은 누구라도 만약에 계약금을 뭐 금금액보다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위약금을 물고 차입만큼 더 받겠다 이거죠. 1억 4천, 1억 5천까지 올라갔다 치면 아, 안 팔겠다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더 네. 비싸게 사준 사람한테는 네, 그렇죠. 그냥 계약금 가져가시라고. 후발 투자자가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그 지역 집값 상승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실제 이 지역 전용 80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해 6월 당시 매매가가 3억 원 중반대였지만 외지인 투자가 늘며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거의 뭐 90%.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2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면은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세가 형성돼 있었거든요. 매매가.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20평대 같은 경우 매매가는 1억 6천인데 전세가가 1억 5천. 뭐 1억 5천 500인데 전세가도 1억 5천. 이런 식의 물건들이 다량 있었어요. 그런 물건들이 작년 말부터 금년 봄에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갭투자들이 몰려와서. 가격이 오르자 그때까지만 해도 지켜보던 이 지역 주민들이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집값은 더욱 오르게 됐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세종시, 대전, 그다음에 수도권 이런 부동산에서 많이 왜곡돼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저도 동남지구를 비롯해가지고 미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있었고
이런 것들이 대전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이 갭수사 바람이 청주까지 넘어오면서 대전이 규제가 시작되면서 비규제 지역인 청주로 넘는 거죠. 이들 묻지마 갭수사자 중 일부는 수사자금, 즉 갭 비용을 마련하는데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대출은 알다시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버팀목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전세는 일종의 이자를 내지 않는 빚이에요. 그 이자를 내지 않는 빚을 얻어서 집을 사는 거고 그걸 전세 줬을 때 이득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죠. 월세 소득은. 다만 집값이 올라서 다시 팔았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전세가 갭 투자에 활용된다는 그런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서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전세 제도가 부동산 투기 지렛대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 정부가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나선 것도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려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허나 기대와는 달리 갭 투자 비중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인식도 팽배합니다. 정부가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 거래를 투기로 정의하고 엄단을 공언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재기하며 가격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손을 대면 될수록 집값이 오르니까 이게 안정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기다리고 자기에 알맞는 집을 찾을 텐데 근 30년, 40년, 50년 전에도 부동산은 뭐 계속 뛰고 두 배로, 세 배로 뛰고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다주택자들이 지닌 매물을 양성화해 임대료 급등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이 임대료 상승률을 직전 계약 대비 5%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줬는데요. 이런 혜택에 힘입어 개인 임대사업자 수는 2년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약 160만 호 정도가 등록해 있는데 그중에 약 90만 호 가까이가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등록한 주택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 60만 호 정도 추가로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이미 그 등록임대주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은 뭐 이전부터도 있어 왔던 건데 이 정부 들어서 이제 문제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과 함께 임대차 시장도 이제 안정화시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걱정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되자 너도나도 주택 사재기에 나선 것. 공공임대주택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 주거 안정의 기능을 민간임대등록제도에 일부 맡기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 통로, 탈출구 뭐 이렇게 작동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고요. 부동산이 삶의 터전이 아닌 투기의 수단이 되며 서민들의 불안 심리는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청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불안 심리에 1억에 2억에 살 수 있는 돈을 3억 4억에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그게 또 5억 6억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아예 그냥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지금 조금 상황이 급박해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이런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패닉 바잉, 우리말로 공황 구매, 즉 불안감에 집을 막 산다는 말입니다. 패닉 바잉, 뭐 한글로는 요즘 뭐 공황 구매라고도 이제 한다는데, 네. 이런 뭐 패닉 바잉, 공황 구매 현상 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또 주택을 구입하고 싶기는 하지만 정부가 대출과 세제 같은 여신 규제를 강화하고 비규제 지역들까지도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이나 세제가 강화되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최근 일부 지역의 패닉 바잉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 최모 씨는 지난 7월 서울 외곽에 4억 원대의 아파트를 예정보다 빨리 매입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집을 못 살 것 같은 불안감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공황 구매는 최신만이 아닙니다. 통계 수치로도 드러났는데요. 올해 6월 서울과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주택 매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수도권은 7만 5천 건을 뛰어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서울만 따져도 2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패닉바잉은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거래량이 순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4월 대비 6월의 거래량이 두 배 이상 상승할 만큼 상대적으로 패닉바잉 현상들이 실제 거래량 증가로도 이어졌고 이런 추세에 최근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집을 매입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주택 매입에 목을 매는 또 다른 이유. 청약 정책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2030 세대에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매수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자녀 특공이라든지 신혼부부 특공밖에는 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에도 물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당첨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양시장에 기다리면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런 수요가 직접적인 주택의 구입 수요로 매입 수요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조금 더 주택 구입 수요가 젊어지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황 구매 현상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났고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집값 상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수록 개인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타 투기성 매매 등을 대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집값 안정화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정부가 6월과 7월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보는 행위는 이제 멈춰라. 투기성 거래에 대해 꺼내든 카드는 세금인데요.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 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을 현행 1에서 3%에서 최대
1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하나 더 사면 지금까지는 3천만 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억 2천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의지를 사전에 꺾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새롭게 다주택자가 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제 시그널이죠. 뭐 단순히 시그널이 아니라 이제 취득세율을 높여서 집을 추가로 더 사면 부담되는 거래세가 더 커지니까 집을 추가로 사지 마라고 하는 이제 어떤 장애 요소로서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 거고요. 보유세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주택을 세 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세율이 지금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도 내가 그러면 이걸 다 감당하면서 사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여항에 가져오셨던 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치고 다른 대안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다주택자로 내 신규로 사시는 분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사신 분들은 분명히 세금 계산을 다 해보고 사실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커지지만 1주택자에 대한 세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동대책으로 인한 종부세 변화를 직접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시가 36억 원의 집을 약 10년간 보유한 1주택자 A씨가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약 756만 원. 내년 인상된 세율의 종부세는 약 882만 원으로 120만 원가량 인상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가 28억 원의 집을 보유한 2주택자 B씨. 그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올해 약 2,650만 원. 내년엔 약 6,856만 원으로 두 배 반 가까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보유한 주택의 시가가 A씨보다 현저히 낮은데도 말입니다. 이게 보면 더 주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것은 내년에 이제 또 과표도 또 늘어나죠. 2020년도 같으면 공시가격 늘어나죠.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입비율 또 늘어나죠.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선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최대 세금이 3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인상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를 견디지 못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10 대책에서는 양도세도 폭탄급으로 높였습니다. 양도세라는 것이 결국에는 집을 사서 팔 때 시세 차익을 일부를 이제 환수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세 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시장에다가 주게 되면은 다주택 사려는 사람들, 그런 유인들, 동기들 뭐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관되게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자라도 2년 내에 집을 사고 팔 경우 최대 양도 차익의 70%까지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1, 2년 미만 단기 거래 시세 차익의 대부분을 환수 조치해 매매 차익을 노린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집값이 올랐을 때 네. 40%를 뗐는데 이걸 70%로 이제 올린다 하고 1년에서 미만, 2년 사이 같은 경우에도 최대 60%대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라고 해서 단기 거래자들에 대해서 양도세율이 굉장히 높죠. 네. 70%라고 그러면은 뭐 복비 떼고 뭐 이런저런 떼면은 정말 높은 건데 거의 남는 게 없다 소위 말하는 여기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또 집을 팔 때는 중과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3주택자는 기존의 양도세율 플러스 30% 포인트를 내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 3주택자가 양도세 최고인 42%를 맞았어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30% 포인트를 중과하잖아요. 네네. 그럼 72%를 만약에 맞게 되니까 이제 5억의 차익이 생겼다라고 해도 4억 가까이를 네네네. 세금으로 떼게 되니까 정말 손해지는 게 없게 됩니다. 정리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끌어올려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징벌적 수준의 과세는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을 뭐 사고 보유하고 팔고 하는 이 과정에서 그런 끊임없이 일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환수하고 그것을 모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20여일. 강남권 부동산의 표정은 어떨까요? 강남 고가 아파트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수철 씨. 수철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은 7.10 대책 이후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많죠. 우리 같은 경우는 주인이 거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것이 임대되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임대가 한 60%, 한 70%나 60%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여기 세를 놓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발표 이후에 어떻게 들어와서 해야 되냐 그런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대부분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다주택자들이다 보니 지난 7.10 대책 이후 세금 부담에 따른 매각 문의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도 말할 때 1억 정도뿐의 공시지가가 안 올랐는데 19년도 20년 올라 20년 오는 과정에는 지금 4억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공시 가격이 많이 폭등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유세 세 부담 많죠. 그 대신 거기에 일가구주택자도 그러는데 다주택자들은 상상외로 많이 세부담이 많은데 아마 그 보유세 같은 경우는 세금 폭탄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매각 상담뿐 아니라 증여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증여를 요즘 많이 하나요? 증여를 많이 하려고 해요. 양도보다 지금 그렇죠. 지금 다주택자들은 어쨌든 빠져나갈 방법이 증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증여를 한다든지 또는 기존 주택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도하는 전략들을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3주택자 이상부터는 과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는 내년 상반기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여유를 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증여할 것을 대비한 증여 취득세율을 인상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게 되면 계약 갱신 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돼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밖에도 투기 세력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인 임대등록제는 전면 보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되 새 임대사업자 등록은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갭투자 유입으로 중저가 주택 집값이 급등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전세자금 문턱도 더 높였습니다. 종전에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으나 이 기준이 3억 원으로 대폭 강화된 건데요.
갭 투자에 전세 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우선 이번 그 전세대출 규제는 공적 보증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금공하고 허그의 전세대출 보증에 대해서 규제 조치가 들어가고요. 민간금융권까지 그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집은 휴식과 안정을 주는 공간이자 삶의 투전입니다.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를 잡지 못한다면 집값 과열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안정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징벌적 과세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